할리우드 미녀 삼총사 카메론 디아스, 루시 리우, 드루 베리모어를 뛰어넘는 조선 최고의 미녀 삼총사가 떴습니다. 그녀만의 진귀한 노여공법으로 대상을 기다려. 만능 덩개 하지원, 억척 유부녀 중에 상억척이요. 3,500년 다 어디였어요? 주부 관계 강혜원, 최강 눈매 화장술을 뿜는 시크 눈매 시축적이요. 시크 관계 가인, 이 세 미녀가 출동한 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그녀들을 찾아 제가 간 곳은 영화 조선미녀 삼총사 제작보고의 현장인데요. 짜잔! 아, 왜 나올 때마다 이러세요? 승냥아! 승냥아! 어디 있니? 승냥아! 되게 싫어하신다. 영화 조선 미녀 삼총사는 천상금만 걸렸다며 귀신같이 나타나는 미녀 경객 삼총사가 언달 왕의 밀명을 받고 조선의 운명이 걸린 사건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코믹 액션 영화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 미녀 삼총사에서 리더 하지원입니다. 네. 홍단 역할을 맡은 강예원입니다. 막내 가비 역할을 맡은 가인입니다. 삼총사의 사부 역이 무명을 맡았습니다. 고창석입니다. 사연있는 네, 사연 역할로 돌아온 주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촬영 당시 굉장히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여배우들 앞에서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말 흑인 문장에 막 정말 어디서 주워 터진 문장을 해가지고 제가 기분이 좀 얹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저쪽을 딱 보니까 송새벽군이 바위 분장을 하고 있대요. 미녀 삼총사의 주책 사부 고창석 씨와 사당포들 송새벽 씨는 빵빵 터지는 코믹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이건 미녀 삼총사 이모 사연을 굳이 정해보자면 비주얼 하고 나지. 얼굴이 크면 괜찮습니다.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인이가 그래도 조선의 칠만. 조선의 그림 같은 거 보면 엄청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 시대 약간 유행상. 시대가 조선 시대인데. 네. 아이라인 어떻게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계속? 분장들도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먹으로 치웠을 수도 있잖아요. 먹으로 치웠을 수도 있잖아요. 우창석 씨도 짜잔. 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군무만큼 네. 몸을 잘 썼으면 좋겠다. 잘 추세요. 유연하죠. 강남 스타일 춤도 정말 잘 추시고요. 아니, 우리 강남 스타일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감독님이 네. 와, 우창씨 몸 정말 잘 쓰시네요. 홍군무 못지 않습니다. 와, 조선시대 셔플이란 말이냐. 뭔 말이긴요. 조선 스타일 셔플 댄스 제대로 감상할게요. 하지원 씨는 사극 전문에 또 액션 전문이에요. 이번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물 만난 물고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액션도 좀 여유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하고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딱 포즈를 취한다거나 평상시에 저의 모습이 좀 영화 속에서 담긴 것 같아요. 기향우에서 지창욱, 주진모 씨와도 호흡을 맞추고 있는 하지원 씨. 가장 연기 호흡이 잘 맞았던 남자 배우분들 굳이 꼽자면 누가 있을까? 네 분 중 과연 누구? 못 감겨 올려가지고. 정말 멋있게 나오세요. 그 사극의 그 분장이랑 그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하지원 씨께서 주상욱 씨를 보면 좀 많이 설레인다라고 영화계 전반에서 흘렀는데 진전은 없으셨나요? 영화 촬영 끝나고 네, 전혀 진전은 없고 서로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두 분 빨리 친해지길 바랄게요. 몇만 명 정도 돌파할 것 같은지. 저는 이제 이런 거 섣불리 예상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구정 연휴에 한 500만 500만 되면 내가 이 영화를 위해서 이거 하겠다. 500만이 넘으면 제가 굉장히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집에서 다 박수도 치고 혼자 기뻐하겠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팬들과 함께 다 같이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믿고 있으면 진짜. 네.
야, 너, 야, 이제 일 커졌다. 어디에서 하는 걸까? 일 커졌어. 거지 분장. 거지 분장을 하고 벨리 댄스 추면서 입술을 하겠습니다. 어? 저희 조선미녀 삼총사 많이 찾아주셔서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미녀 삼총사 화이팅! 조선미녀 삼총사 2014년과 함께 대박 나세요.